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던 이유는 그분이 하셨던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나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음 설교할 때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는 영향력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냥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왜 그를 죽게 하였을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것,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진리,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전하였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와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는데 이길 수가 없자 율법 전문가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두 가지 신성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야훼라고 하는 분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옛날엔 필사했잖아요. 그 성경을 필사할 때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그때마다 목욕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펜을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깊었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그 사랑함과 사모함이 깊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성 모독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즉 스데반은 추측건데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헬라 쪽에서 온 유대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극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시작할 때 빠테르 헤몬 이러는데 이 빠테르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형들아 라고 할 때 이 부자를 쓸 때 파테르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아주 정중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들을 쭉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이끌어갈 때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야곱, 이삭, 요셉을 부르셨던 과정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끌으시러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이강에 버려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과정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는 도중에 너희 조상들이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후손들도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너희들이 모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양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는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였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했는데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었죠. 그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이야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적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은 여기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성전을 갖고만 이야기를 했지,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이를 갈며 마음에 찔려하지만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쩔 때는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 너무 좋지만 교회에서만 그러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그 얼마나 이중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고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그 은혜로운 말씀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꾸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야 되겠지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스데반은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씀도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